역사상 막 가장 중요한 시대, 가장 크게 발전한 시대. 그때서 난 황금기라. 우리가 이 70년 동안 이 많은 성취를 했는데 그 힘이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벌써 광복 7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어디 70세 되신 분들 계십니까?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저는 78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광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좀 있죠.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이 광복 70년이라는 게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광복 70년을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뜬 눈으로 깨인 의식으로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자해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뭐 만세를 부르고, 그때 이제 만세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가난이 계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4.19, 뭐 5.16 혁명들이 일어나고, 나는 또 4.19 때는 대학에 다녔습니다만 그때는 또 데모한다고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아주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 70년을 보냈어요. 우리 독재 정권이 있었고, 또 민주화가 또 일어났고, 참 온갖 그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한 사람 일생에 이렇게 많은 그 변화, 이렇게 많은 사건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나는 어떤 점에서는 행운하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 전체를 돌이켜본 말이죠. 지난 70년만큼 중요한 시대는 없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 세계의 그 역사 과정을 돌이켜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변한 나라는 없었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도 역사상 막 가장 중요한 시대, 가장 크게 발전한 시대. 그래서 난 황금기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남나라 식민지로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바꿔졌다는 것, 이건 뭐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본 일이 없죠.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다가 또 많은 나라에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고 또 세계 최초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190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지금 물건을 팔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뭐 K-POP이라든가 우리 드라마라든가 뭐 대단하죠. 이런 것은 정말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 여러 가지 그 성취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두 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하나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것, 또 하나는 민주화를 이룩한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70년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 1953년에 우리나라의 개인당 소득이 67불이었다고 그럽니다. 67불.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차죠. 물론 그때 그 일본의 가치와 오늘 일본의 가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내가 1962년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때 우리 정부가 유학생에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1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개인당 소득이 그때 82불이었으니까 개인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100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타자기를 하나 사니까 62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100불이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 요 2013년에 26,000불이 되었다고 하니까 약 390배 성장한 거 아닙니까? 70년 만에 390배 성장했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가 이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OECD, 즉 전 세계에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의 클럽인 OECD인데 그게 DAC라고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 회원국이 되는 날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 작은 기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말로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그 기사가 나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역시 뭐 우리 언론인들도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아 이거 뭐 별 수 없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아마 작게 그렇게 기사를 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원조를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그때는 미군이 지나가면서 초콜릿 던져주면 그 주워 먹으러 뛰어다니고요. 대학 다닐 때도 이 외국 사람들이 입다가 보낸 그 헌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뭐 경제만 발전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더군다나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빵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다 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건 우선 뭐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생존을 할 수 있고 생존해야 가치니 생각이니 뭐 문화니 하는 것이다 가능하지 우선 몸이 견디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다는 것 이건 다 대단한 성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은 나라가 너무 가난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돼요. 가령 뭐 열등감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은 그리고 굶으면은 아, 이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나라에 가면 기가 죽죠.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물론 뭐 우리 집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대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 장학금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거야 뭐 자랑스럽죠. 저는 장학금을 받고 갔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역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구나.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돈 있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을 안 해요. 예. 결국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빌어먹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 안 받으려고 고생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보려고 장학금 적게 받아보려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하여튼 제가 뭐 반농담으로 송장 치우는 일 이외에는 다 해봤다. 지금 뭐 쓰레기 치우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유학 가서 한 번은 대학의 그 학생 담당 직원이 호출을 해요. 어느 교수가 손보은 네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우리에게 아주 호통을 쳤다고 해. 아시아에서 그 오랜만에 학생 하나 왔는데 그렇게 부대접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장학금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 사람 받아야 된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탕 싸웠어요.
하여튼 싸우고 나니까 그 직원이 저보고 너처럼 교만한 놈 처음 봤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등감 때문에 못 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난한 나라에 왔다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그건 참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은 도저히 그 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조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뭐 조교 자격이 있어서 조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 내보다 저, 이, 화란, 네덜란드 잘하는 학생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그 네덜란드도 좀 시통자는 나를 갖다 조교로 만들겠습니까? 이 녀석은 일을 시켜야 돈을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나를 조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공짜로 돈 받기 싫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서관에 철학책을 구입하는 일을 담당을 했네요. 그건 뭐, 읽으면 되니까요. 책 소개한 거 잘 읽고, 북 리뷰라고 왜 책 서평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학술지에 서평 나온 거 그거 열심히 읽으면 되니까, 아, 이게 좋은 책이구나, 나쁜 책이구나 판단해서 책을 이제 구입하면 되니까. 그런 일은 뭐, 화란 학생보다 뒤질 필요 없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 근데 그 때문에 이제 조금씩 진급이 돼가지고, 낮에는 전임 강사급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돈 안 받 저 장학금 거절한 것이 덕이 돼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그 저 진급까지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이 부자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강하고 봐야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온갖 비판도 하고 뭐 반대도 하고 하지만은 나라를 약하게 하는 데는 약하게 하지는 말아라.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놔야지. 참 약하면은 서름 당합니다. 어쨌든 우리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성취고 이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성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네, 우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그리고 원조 받던 나라로서 원조하게 된 나라도 세계에서 첫 번째고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 광복 70년 우리에게 정말 참 대단한 시기고 참 중요한 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성취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화죠. 우리 그 민주화라는 것 뭐 비록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성숙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외국의 평가는 꽤 괜찮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일본보다도 앞서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 우리나라만큼 시민운동이 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운동이라는 건 민주의 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야 공명선거, 선거는 상당히 공명하게 됐어요. 제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16년간 공명선거 운동을 했어요. 하여튼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선거가 공명해지는 거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바치고 돈도 많이 바치고 참 애를 써서 공명선거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선거가 그래도 상당히 공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만 공명하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저절로 풀려날 것이다. 이게 불공정해 뿌리면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거는 상당히 뭐 자랑스러운 성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 언론 자유,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허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그 SNS가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그 자신의 의견을 뭐 얼마든지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방송도 참 많고 신문도 많고 뭐 페이스북이니 뭐 온갖 그 SNS 수단이 좀 생겨나서 상당하게 자유롭게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민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